많은 생각이 나진 않았는데, 제가 어려웠을 당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근데 막상 정말 배달을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반대를 했고요. 내가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올인을 하면 여기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들은 강의가 온라인 구매 대행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저는 승부를 보자, 그렇게 너무 생각했습니다. 재지 말고 일단 해보자. 예, 정말 상품 올리는 거 일단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투입해서 정말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눈으로 보자 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습니다.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회사 근무를 하고, 8시까지요? 예, 일을 조금 더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돼요. 왕복으로 3시간인데, 그 시간도 제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오면 10시가 좀 넘었거든요. 막상 해보니 시간 투입을 제가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선택까지 해야 됐냐면, 퇴근을 하잖아요. 지하철로 갔다가 다시 회사로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퇴근을 했잖아요. 제 자리에 와서 그 구매 대행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을 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이거로 어떤 결정을 내거나 어떤 수익을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되면 저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박한 거죠, 내가. 잠을 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회사 일하고, 그렇게 저는 3개월, 4개월, 5개월 하는데, 한 달까지는 아무런 매출이 없습니다. 아무런 매출이 없고, 두달 차가 될 때까지는 한몇 개씩 이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세달 차가 됐을 때는 이제 800만 원 매출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800만 원 중에 순수익이 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엄청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알바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했으면 바로 현금적인 부분이 눈에 보였을 텐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가 150만 원이 들어왔을 때는 되게 기뻤죠.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3개월까지 제가 정말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저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3개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셨던 거네요. 네, 3개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았고, 150만 원을 벌고 나서 저는 더 많은 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6개월 차에 저는 6천만 원이 넘어요, 매출이. 900만 원좀안 됐던 것 같아요. 한 달에요? 예, 그러니까 회사 월급이 280만 원이었고, 그때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방법을 알고 나서 저는 더 많은 투입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1000만 원씩 벌면 이자를 내도 저한테 남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저는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주문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면 제가 다 주문 들어온 거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3천 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저는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서는 업무 시간에도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서 뭔가 리스크가 생기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 자리에서 주문 처리를 했었는데, 대표님이 제 모니터를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대표님이 이제 따로 면담을 하자고 해서 1대1로 면담을 했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코인 빚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따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월급만으로는 나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지만, 온라인 사업이라는 거를 할 거면 이거 해라, 퇴사하고 선택을 어쩔 하라. 수 없다, 예. 우리도. 저는 사실 가능성은 지금, 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8월 조금 넘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죠. 이제 한 2천만 원안 됩니다. 이제 3억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3억 2천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어요. 그런 개발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고, 이제 명품 쪽 이제 다른 대표님이랑 같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와디즈 쪽에 펀딩을 들어가서 1억이 좀 넘게 매출이 나왔어요. 그런 두 사업들이 몇개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메인 분야를 어느 정도 키워서 저 자신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부터 시작을 했었고, 단계로 나아가 유튜브 카페, 퍼스널 브랜딩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유튜브랑 카페를 만들게 돼요. 그 중소기업 다니시면서요? 예. 만든 계기가 제가 하고 있는 걸 좀 기록을 해두고 저한테는 뭐 코인 스토리부터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 나중에 제가 한번 보려고. 내가 보려고? 예. 시간이 지난 다음 한번 그때 시점에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막상 만들어 놓으니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제 이런 스토리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생기더라고요. 그게 차근차근 늘어갔는데 카페에 한번 모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5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내 걸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난 자연스럽게 내 걸 기록을 했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네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정보 전달성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10명, 20명 이제 많게는 50명까지도 특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 자신을 더 브랜딩화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다른 퍼스널 브랜딩 하는 대표님들도 만나게 되고 제가 고립돼서 혼자 사업을 했었다면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될 텐데 또 기회도 많이 생기고 저도 배우는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환경 설정이 되잖아요.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와 사업의 확장성이나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내 거 숨기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사실 검색만 해도 유튜브 잘하는 법, 인스타 잘하는 법, 구매 대행 잘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거를 꺼내주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양질의 품질이 좋은 정보를 오픈하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비즈니스가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누구한테 알려주기 싫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아깝잖아요. 예, 네. 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알려줘서 가져가는 게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하나를 오픈하고 두 개를 오픈하고 세 개를 오픈하니까 여기가 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가 되고 10이 되더라고요. 여기를 통해서 또 기회가 많이 생기고 또 다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구매된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것도 제가 하나를 선정을 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검색만 해도 많은 분들이 어떤 노하우나 그런 강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저는 16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단점은 이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하면 빨리 포기를 합니다.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년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투입이 필요한데 그거를 거기까지 안 하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구들 많잖아요. 한 달 만에 뭐 1,000만 원, 사람들이 한 달 해보고 나는 안 되네 하고 바로 포기하잖아요.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내가 어느 정도 해보고 포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 한 달에 1,000만 원 누구나 이제 벌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이걸 도전하고 한 달 만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노하우를 배웠건 이걸 한번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내가 정해놓은 일정 투입을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최근 분들은 거기까지 안 해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들만 보시고 한 달 만에 저 사람은 저렇게 벌었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주문 한 건도 없네? 난 안 되나 보다. 지금 매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나만의 리미트를 만들고 그 리미트 동안에 꾸준하게 해라. 나만의 데이터를 쌓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까지 도전해보고 그 다음 이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뭐 블로그 글쓰기나 뭐 유튜브도 그렇고 온라인 구매대행 뭐 이런 사업들도 정보가 되게 많아요. 쉽게 접할 수 있고 도전을 해보기 어렵지 않은 시대에 그렇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한 어느 정도 투입을 해보고 그때 나랑 맞지 않는다면 그때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데 이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직접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관심 있는 사업에 도전을 하신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꼭 믿기
바라고요. 좋은 기회는 나 자신 먼저 믿는 데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묵묵하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1이 10이 돼 있고 10이 100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역직구라고 하는데 그런 수출하는 사업도 키워가지고 세금도 좀 많이 내고 안정된 그런 회사를 차려서 한국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차리고 싶습니다.